로스트아크에는 각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인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쉽게 답해드리면 특수 효과 같은 것입니다. 내 캐릭터에 특수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고 로스트아크에는 수많은 종류의 각인 효과가 존재하죠. 모든 각인은 1레벨부터 3레벨까지 존재하며 당연히 1레벨보다는 2레벨이 좋고 2레벨보다는 3레벨 효과가 좋습니다. 로스트아크에 존재하는 많은 각인 효과들 중 실제로 존재하는 각인 효과를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자면 원한이라는 각인이 있습니다. 보스 등급 이상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 즉 딜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진 각인인데 이 원한 각인이 1레벨이라면 보스 등급 이상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가 4% 증가, 2레벨이라면 10% 증가, 3레벨이라면 20%나 증가하기 때문에 원한 각인을 사용할 거라면 무조건 3레벨을 맞춰서 20% 딜 증가 효과를 얻는 것이 좋겠죠. 각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 내 캐릭터의 성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각인들을 맞출까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각인 효과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각인 레벨을 올려서 3레벨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것은 바로 이 파란색 알갱이들입니다. 정식 명칭은 각인 포인트라고 하죠.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원한 각인으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원한 각인 포인트를 5포인트 이상 모으면 비로소 원한 1레벨 각인 효과가 적용되며 10포인트 이상 모으면 2레벨, 15포인트 이상 모으면 3레벨이 됩니다. 예를 들어 4포인트만 모으면 그건 1레벨도 되지 않는 아예 각인 효과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9포인트를 모았으면 10포인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1레벨일 뿐이며 15포인트를 초과해버린다고 해도 3레벨보다 좋아지진 않습니다. 자, 그럼 각인을 적용시키려면 각인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이해가 잘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각인 포인트는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착용하시는 장신구와 어빌리티 스톤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신구는 목걸이, 귀걸이 2개와 반지 2개 이렇게 총 5개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1490레벨 때 파밍하게 되는 팔찌는 각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장신구 5개에 자세히 보시면 무작위 각인 효과라고 해서 좋은 각인 효과가 2개, 좋지 않은 효과가 1개, 총 3개의 효과가 붙어있고 각 효과마다 각인 포인트가 랜덤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장신구를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거기 써있는 만큼의 각인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장신구에 장착을 해제한다면 그만큼의 각인 포인트도 사라지게 되죠. 내가 얻은 각인 포인트는 캐릭터 정보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 스톤은 어빌리티 스톤 NPC에게서 세공을 완료하면 내 캐릭터에게 장착할 수 있는데요. 장착을 하면 체력이 증가하고 세공에 성공한 만큼 각인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공할 때는 당연히 위에 두 개가 성공할수록 좋고 아래 한 개는 실패할수록 좋습니다. 장신구와 어빌리티 스톤에서 좋은 각인 포인트만 가져온다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포인트들도 어쩔 수 없이 가져오게 되는데요. 공격력 감소, 방어력 감소, 공격 속도 감소, 이동 속도 감소 이렇게 총 4가지 종류의 좋지 않은 포인트들도 마찬가지로 5포인트가 되면 1레벨, 10포인트가 되면 2레벨, 15포인트가 되면 3레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겹치지 않게 가져와서 단 하나의 안 좋은 효과도 5포인트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장신구와 어빌리티 스톤을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그 장신구들과 스톤에 부여된 각인 포인트를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각인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릭터 정보창을 눌러보시면 장비 밑에 플러스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신구와 어빌리티 스톤과는 별개로 각인 포인트를 그냥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추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인서라는 책처럼 생긴 아이템을 일정량 사용하면 추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각인서에도 등급이 있고 각 등급에 따라 20개씩 읽어주시면 각 등급에 맞는 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고급 등급 각인서 20개를 읽었다면 해당 각인을 3포인트 추가로 넣을 수 있고 고급 등급 각인서를 20개 읽은 다음에 희귀 등급 20개를 읽었다면 6포인트
고급 등급 각인서와 희귀 등급 각인서를 각각 20개씩 모두 읽은 후에 영웅 등급 20개를 읽었다면 9포인트, 고급, 희귀, 영웅 이 각인서들을 각각 20개씩 모두 읽은 후에 전설 등급 20개를 읽었다면 12포인트까지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각인서는 비탄의 섬, NPC 호감도 보상 등 각종 교환처를 통해 얻거나 도전 가디언 토벌 등의 컨텐츠 보상, 각종 이벤트를 통해 수급하거나 거래소에서 구입도 하실 수 있으며 내가 어떤 각인서를 몇 개나 읽어놨는지는 Alt 플러스 I 키로 확인 가능합니다. 장신구와 어빌리티 스톤은 카던, 가디언 토벌 등에서 드랍되기도 하지만 내가 딱 원하는 안성맞춤의 각인이 박혀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은 경매장에서 구매하여 착용합니다. 각 캐릭터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필수 각인이 있고 그런 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경매장에서 장신구나 스톤을 구매하고 또 각인서를 읽는 것을 각인작이라고 부릅니다. 각인작은 보통 템랩 1325레벨이 되어 어비스 던전, 아이라의 눈을 가게 되면서부터 시작하게 되고 아이라의 눈 던전을 가기 전에 3레벨 각인 하나, 1레벨 각인 하나 이걸 줄여서 3-1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1370레벨 어비스 레이드, 아르고스를 가기 위해 333, 1415레벨 이상부터는 3333을 맞출 수 있게 되고 거의 최종 스펙인 33333도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각 직업별로 필요한 각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각인작을 하면 되는지는 각 직업에 따라 따로따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장신구를 통해서는 각인 포인트뿐만 아니라 추가 효과라고 하여 전투 특성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올려주는지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장신구를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예시로 제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33333 세팅을 맞췄는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